너무 지루하다. 아니 교육위원회가 뭔데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? 아 몰라. 그냥 방망이 두들기는 거 아니야? 교육위원회가 뭔지 알려줄까? 교육위원회는 조례를 만들고 평가하고 심사를 하는 곳이야. 교육기관에서 짠 1년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, 예산을 잘 썼는지 심사하고 의결하는 일을 해. 이 예산들은 전부 학생들을 위해 쓰이고 있고, 덕분에 우린 걱정 없이 급식을 먹고 편하게 교복을 입고 즐겁게 수학여행을 다녀올 수 있어. 무상급식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고, 2021년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을 목표로 하고 있어. 교복 지원은 2019년부터 중학교 입학생에게 동복, 하복 한 벌씩 지급하고 있고, 수학여행비 지원은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 중이고,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원 지원할 예정이야. 이제 알겠지?